선대기 탐 시작합니다. MXR 쭉쭉 가죠. MXR 오오 오. 얘는 우선 비주얼적으로 오 굉장히 멋있어요.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기운이 와구와구 드는 네 그런 EQ네요. 10 밴드 보통 더 큰 이런 뭐 그래픽 EQ가 있는데 얘는 딱 이제 적당한 것 같아요. 한 10개의 지금 노브로 나뉘어져 있고요. 양쪽에 볼륨 게인이 있고요. 중간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 값을 찾는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안 걸리는 그런 EQ들도 제가 옛날 것들 예, 많이 봤었는데 얘는 되게 좋네요. 그리고 아웃풋이 두 개 있는데 이게 스테레오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왜 아웃풋이 두 개 있는지 한번 좀 궁금하네요. 좀 사용을 해보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 가벼워요. 그리고 되게 340g 네. 자, 이 크기에 이 무게 적당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눈과 귀를 만족시킬 만한 사운드가 나올지 자 프로페셔널한 10밴드 EQ 사운드 들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비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예, 얘 되게 비주얼 멋지지 않아요? 비주얼은 멋진데 네. 오랜만에 네. 뭘 하니까 불이 들어와요 여기. 네. 근데 요즘 계속 LED가 예, 없어가지고. 네. 예, 근데 이게 눌렀다고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꺼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고 꺼지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아, 얘도 계속 불편해요. 얘도 가지가지하네요. 예. 네, MXR. 왜 이렇게 할까요? 뭐 LED야 LED랑 무슨 원수증인 것 같은. 너 LED 써? 막. 너 잘릴 줄 알아 막 이러나 봐. 아 너무 웃겨요. 예. 네 이게 MXR 10 밴드 EQ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맞네요. 네. 이게 게인이고 이쪽은 볼륨이고. 볼륨이고. 네. 네. 자 얘는요. 우선은 기타 이펙팅 하고요. 이제 기타 사운드에 부족한 그런 사운드 음역대를 좀 이렇게 더 잡아주는. 말 그대로 EQ죠. 예, 네, 그렇죠. 손실되어 있던 펀치감이나 레벨이나 고음역의 응답성을 좀 복원해줘서 증폭된 출력 사운드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EQ입니다. 사운드가 우선은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 지금 얘가 개인은 아니네요. 꺼져 있네요. 네. 네. 자, 한번 켜볼게요. 지금 똑같아요. 네, 똑같겠죠, 당연히. 네, 저음을 올려? 저음을 올리면? 되게 풍부하네요. 예. Yeah. 볼륨 좀 줄일까요? 네. 자, 그러면 갈매기 모양. 자, 중음역대를. 튀어나오죠? 개인이 들어가니까 찐득해지죠 좀. 이건 맑아지고요. 되죠? 자, 그럼 우리 드라이브를 한번 걸고 중간에 지금 걸려요. 드라이브를 건 다음에 거기에 좀 부족한 것들을 좀 채워보도록 하죠. 다 중간에 있고요. 자, 크런치 박스입니다. 저음역 때 중요할 때 좀 이렇게
꺼볼까요? 네. 좀 보잘것 없어지죠? 자, 켜볼게요. 꺼볼게요. 오. 오. 되게 진짜 알맹이 생겨. 알맹이. 알맹이가 좋아요. 알맹이 진짜 좋네요. 네. 자, 그럼 랜드로즈 소리를 만들어 보죠. 랜드로즈. 예. 네. 오케이. 우선은 자, 마샬 할까 아니면은 그냥 마샬로 하시죠. 네, 마샬로. 예. 이게 끈 거고요. 좀더 줘야 되겠다. 더 줘야 되겠다. V로. V로 딱 만들면. 자, 가볼까요? 오! 이거 원래 이거잖아. 원래 이 소리야. 원래 이 소리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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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존 소리. 메탈존이죠. 그렇죠. 메탈존. 사이를 더 넣어요. 이게 원래 원음이고요. 요 정도 하면은 에드워드 바닐라 정도 되겠다. 이게 원래 소리고. 야, 좋다. 딱 와. 저 가끔 공개할 때 이런 적 있어요. 제가 지금 매사 드라이브를 쓰거든요. 에드스토션에. 네. 근데 가끔 앰프 성향이나 아니면은 무대 공간적인 성향에 따라서 너무 육중한 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뭔가 가볍고 뭔가 EQ 조절 근데 거기에 되어 있는 게 되게 한계가 있어요. 네, 톤 트래블 조절이. 미들 뭐 그것밖에 없잖아요. 톤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미들 컷 뭐 이런 거 그게 전부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주파수대에 이 10개로 세분화 되어 있는 이런 EQ를 사용하면요. 지금도 잠깐 확, 그냥 하는데 확 좋아지죠. 장난 아니에요. 네. 역시 진짜 기타는 EQ가 생명이다. 드라이브에서 또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현대 음악에서는 톤이 생명이죠. 톤이. 그렇죠. 톤 거의 톤 메이킹이 자기 색깔을 나타내는데도 네. 마찬가지로 음악을 얘기를 하는데도 아, 이 음악이 됐어. 이 톤. 딱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가 너무 와, 이거 진짜 확 변하네요. 네. 뭐 더 크고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아, 이만한 거 있고 막 24밴드 이퀄라이저 이런 거 있는데 맞아요. 그건 좀 너무하죠. 뭐 그걸 조잡스럽죠. 안 맞았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될 왜냐면 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도 좋고 네. 그렇다고 막 너무 세분화된 그림이 아니라 딱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만. 보스는 6밴드죠. 6밴드 EQ가 있어요. 컴팩트 사이즈로. 그것도 너무 적어. 맞아요. 맞아요. 그냥 하나만 한 느낌. 몇 개 안 돼.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Q를 만드는 느낌은 가져오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그림을 딱 그릴 수 있는 게 딱 좋네요. 게다가 이제 볼륨하고 게인이 이제 양 옆에 있으면서 약간 부스터 효과를 그렇지. 이제 부스팅을 하면서 내 기타의 사운드를 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요거. 이거 되게 좋네요. 사운드적으로 싼마이 사운드, 뭐 네. 싼 티가 나거나 네. 아니면 이런적인 거 아니라 EQ 자체에 들어있는 지금 이 유닛 같은 서킷들이 되게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좀 내서 좀 옛날 좀 좋은 오디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아까 메탈존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메탈존이라기보다는 좀 고급진 메탈존 네 고급진 메탈 그리고 이게
메타존이 이 정도만 나오면 완전 네, 좋죠. 이렇게 그래픽 이퀄라이저 잘 보시면 어떤 그 메이커에 따라서 네. 저음은 잘 먹는데 고음은 안 먹고 이런 게 있어. 맞아, 밸런스가 맞아,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네, 어. 근데 그 밸런스가 좋네요. 어. 네. 왜냐면은 이 역가에 따라서도 EQ의 이 모양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이건데 네. 어떻게 찌그러져? 어떻게 보면은 얘를 막 더 줘야 돼, 막 예, 이렇게. 예, 그래야 나오는 느낌. 부인데 예, 막 진한 부위로 줘야 되고 어. 막 이렇게 줘야 되고 막 그러는데 어. 이건 그대로 보이는 맞아. 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는 그대로 직관적이게 EQ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예. 이 레벨 주파수 때 자체를. 예, 이건 EQ니까 꼭 비단 일렉트릭 기타 말고라도 뭐 베이스나 뭐 그렇지. 뭐, 예, 또 통기타라든지 뭐 이런 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되게 좋네요, 이거. 예, 깨끗하게 잘했어요. 아, 분리된 예. 것들. 자, 이거 한 줄평 예. 생각해 주시고요. 시청자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펙터 트레몰로 MK2 마크2였죠. 물론 이펙터 여기에 대한 한 줄평입니다. 파리지앵님. 보통 트레몰로 이펙터의 이펙팅 커브 값이 그 회사 트레몰로의 캐릭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였는데 물론은 레이시오 노브로 이걸 사용자에게 맡기는 묘수를 부리네요. 본인의 사운드가 확고한 사용자라면 정말 더 바랄 게 없는 트레몰로 페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트레몰로 안 써요 하시면서 한 줄평으로 DJ가 앰프 볼륨 노브 가지고 스크래칭 하는 듯한 사운드 디제잉이 스크래치하면서 노는 듯한 사운드라고 한 줄평 주셨습니다. 파리지앵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줄평 주시죠. 예, 한 줄평 주겠습니다. 톤 메이킹을 귀로 하는 시대는 지난 거다. 눈으로 하십시오. 그렇죠. 네, 보이는 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업그레이드. 오케이. 네. 자, 이게 가격이 22만 5천원이에요. 그건 뭐 괜찮네요. 가격은. EQ 조절. 그 가격대에 좀 감안해서 네. 우리 케이크대 와인점을 주도록 하죠. 아, 자, 케이크대 와인. 몇 대 몇? 8점. 7점. 예. 얘는 모든 장르 불문하고 사용할 예. 수 있는 EQ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자기 톤 사운드가 뭐 마음에 드는 지금 뭐 이펙터가 없다. 예. 마음에 드는 뭐, 페달이 없다. 예. 또 뭐 마음에 드는 사운드, 공연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지금 사운드에 좀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사운드를 원하지만 좀 뭔가 없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얘 하나 있으면 예. 부담 없고 그리고 좀 마음에 들게끔 네. 만족하게끔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MXR 10 밴드 EQ. 네, 시각적으로 즐거웠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EQ로 그림 그리면서 또 즐거운 음악적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